자, 먼저 제 1요 위험물부터 봅니다. 1요 위험물의 품명 및 지정 수량인데, 여기서 지정 수량은 우리가 미리 한번 알아본 적이 있었죠. 지정 수량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예를 들어서 1요 위험물 중 아, 염소산 염유라는 이 물질은 하루에 일일 최대량으로 50kg 이상을 취급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지정 수량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정 수량이 크면 클수록 위험한 상태일까요? 적을수록 위험할까요?를 질문한다면, 자, 이 물질들은 하루에 50kg만 취급을 해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정 수량 1000kg짜리들은 하루에 1000kg이나 취급을 해야 허가를 받기 때문에 적은 양을 취급했을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더 위험하겠죠. 지정 수량은 적을수록 더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에 위험 등급이라는 부분도 1등급이 가장 위험한 것이고 2, 3으로 가는 겁니다. 위험 등급은 지정 수량만 외워주게 되면 거의 대부분 여기에 따라서 증가하고 감소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암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 전에 제1류 위험물 그러면 얘는 뭘까요? 유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품명이 있습니까? 자, 이게 품명들인데 첫 번째 물질인 아, 염소산, 염유라는 부분이 칼륨, 나트륨, 암모늄처럼 금속성을 띠는 물질을 얘기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만약에 아, 염소산, 칼륨이 있다. 이건 품명이 아닙니다. 물질명이라고 얘기하고, 아, 염소산, 나트륨, 자, 이두 가지를 만약에 묶어서 얘들의 품명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그때 품명이 바로 얘들을 총칭할 수 있는 과, 염소산, 염유라고 답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주게 뭐라고 싶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만약에 실기시험 문제 등에서 이 물질들의 품명이나 혹은 유별을 물었을 때는 구분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1류 위험물들은 다들 염류라는 걸다 포함하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품명 안에 세부적인 물질들을 가지고 있는 반면, 3류 위험물 미리 좀 예를 들어 볼게요. 3류 위험물 중에는 황린이라고 하는 자연발화성 물질이 품명입니다. 근데 황린은 품명이고 동시에 물질명이기 때문에 1류 위험물처럼 품명이 어떤 중간 그룹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류 위험물만 그렇고, 아, 1류 위험물처럼 중간에 그룹 역할을 해서 이 안에 또 물질명이 구분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물질명도 황린, 품명도 황린, 이렇게 구분을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